10년 된 소니 워크맨을 어떻게 할까? 아까 전에 이거 안 되잖아요. 전기 배터리를 교체했는데 안 됩니다. 거기 좀 녹슨 그 부분에 원래 식초를 이렇게 좀 닦았는데, 식초를 좀 닦았는데 녹이 좀 너무 많이 쓸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청소를 할까? 녹청소 하는 걸좀 뒤져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요좀어좀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요런 배터리 들어있는 거야. 요걸 충전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기계가 있는 거야. 우와. 그런데 이게 우와 1994년 11월 제조일이야. 세상에.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도 보니까 녹이 슬었어. 허옇게. 여기는 괜찮은데 요것도 이제 좀 지금 녹을 식초라면 제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해가지고 충전이 되면은 만세, 안 되면, 얘도 색깔이 좀 위에가 좀 이상한 거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데, 어쨌든 좀 되기를 좀 저도 기대합니다. 돼야 돼요. 안 되면은 마지막 또 방법이 여기 있어요, 이게. 여기. 이게 뭐냐? 아이고. 1.5V야, 아댑터. 다행히 또 뒤져보니까 내가 또 별걸 다 사놔가지고, 요게 이제 또 들어가. 웬만한 아댑터 꽂는 게안 들어가는데, 요건 들어가. 근데 문제는 여기 끼우는 요 1.5V 짜리가 거의 없잖아요. 보통 공유기에 쓰는 것들이 보통 9V나 12V니까. 그러니까 1.5V 짜리 요거 여기에 꽂는 뭐 아니면 여기에 꽂을 수 있는 이런 어댑터를 하나 사야 됩니다. 야, 진짜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30년 된 테이프가 예전에도 제가 한 10년 전인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막 늘어나가지고 못 들었어요. 근데 이 음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 테이프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혹시나 제 기억으로는 저 테이프 중에서 제 목소리를 녹음한 게 있던 것 같아요. 있었을 것 같아 내가. 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. 어쨌든 녹음을 한번 해본 것 같아. 내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분명히 있을 거야. 그래서 어딘가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오, 10년 전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. 10년이 아니지, 30년 전. 비슷할 것 같긴 한데, 뭔또 헛소리를 해놨는지, 또 한번 컨텐츠를 한번 발굴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, 어쨌든, 한번 찾고 싶어요. 옛날의 내 모습. 내 목소리. 뭐내 모습 사진이야 뭐 많으니까 뭐다 봤고 어쨌든 소니 워크맨 이게 아유 이게 뭐야 오 이게 모델명이 저기 있네 WMEX1 저거를 좀 이거 지금 살려고 하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엄청 비쌀 겁니다. 뭐 그냥 갖다 버리면 안될것 같고 저도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. 보통 이런 영상은 7초로 끝내야 되는데 과정이다 보니까 딱 소리 나면 그냥 7초. 아이씨 올리고 싶.